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채널 뉴스입니다. 교회 교육 리더십 센터가 앞으로 한국교회 부흥을 주도하게 될 미래 세대를 바로 세우기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세미나의 가장 큰 화두로는 교회 교육과 진로 교육이 강조됐습니다. 최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50년, 100년 후 한국교회의 다음 세대는 과연 미래 한국교회를 책임지고 부흥을 주도하는 세대로 세워질 수 있을까? 중학교 교육과정 중 한 학기를 학생들의 진로를 탐색하는 자유학기제가 도입되는 등 사회적으로 진로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교회의 미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진로교육을 교회 안으로 수용해야 한다는 목소리 또한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교회교육 리더십센터가 진로교육 키워드를 붙잡아라라는 주제로 제3회 교육목적 전략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교회 교육에 관심이 많은 담임 목사를 비롯하여 교육 사역자 등이 참석한 이번 세미나에서는 교회 안에서 진로 교육을 구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 등이 모색되었습니다. 진로 교육의 성경적 근거라는 주제로 세미나에 첫 연사로 참여한 독일 복음대학의 정응상 목사는 이날 강연에서 진로 교육은 사회에서 가장 크게 부각되고 있고 현재 우리나라 교과 과정에서 통합되어 추진되고 있는 만큼 교회에서도 이러한 분위기에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교회 교육의 그 성격을 특징을 잃지 않고 어떻게 수용하느냐의 문제이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교회 교육의 목적을 상실할 수 있고 사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진로 교육의 보조자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꿈을 심는 교육의 홍기웅 소장은 교회 진로 교육의 실천과 적용이라는 주제의 강연에서 교회 진로 교육을 통해 발견된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이 아이들에게 길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는 북극성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과 소통이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셨는지 그 소명을 느끼는 게 바로 진로 교육의 핵심입니다. 마지막으로 숭실대 평생교육원의 기영아 교수가 교회 진로 교육에 대한 국가의 방향과 대안을 주제로 강의를 전했습니다. 기영아 교수는 교회 교육이 교육의 목표와 방향을 논하는 데 많은 관심과 초점을 두었다면 진로 교육은 자신의 인생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모색하는 과정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교회가 지닌 장점을 극대화하여 하나님이 주신 재능, 은사, 경험과 성격을 최대한 발휘해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전문가로 세우는 것이 교회 교육이 앞서 해야 할 중요한 사역이며 이를 위해서는 한국교회가 아낌없이 지원을 감당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이번 세미나를 개최한 교회교육 리더십센터는 오늘 11일부터 6월까지 매주 월요일 13주 동안 교회교육사 양성과정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C채널 뉴스 최은원입니다.